역시 순서 라이징 스타인데요. 그동안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리고 정말 콩닥거렸던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스타들을 만나왔다면 오늘은 제 친구 동구를 만나고 왔어요. 동구가 누구냐고요? 동구 모르세요? 동구? 참나. 일단 확인해 보시라고요. 연예계 가장 핫한 스타들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꼭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스페셜 TV의 꽃이 빛나는 보석 같은 코너 라이징 스타. 오늘 라이징 스타의 주인공은 순수한 매력의 아름다운 청년,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라이징 스타 김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생으로 해성같이 데뷔해 국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배우 윤시윤 씨. 이 반가운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가 봤는데요. 난데없는 독서 산매경에 빠진 윤시윤 씨. 책을 급하게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 예, 예. 무슨 책이죠? 네. 아, 저 책도 쓰고요, 이게. 사진 전에는 봐야 좀 안정이 돼서. 인간 안중재 박슬기,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조정!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공학과 저랑 데이트하려고 이렇게 단장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이번에 제가 드라마를 들어가요. 인사드리는 드라마 할 때. 오늘 또 윤시윤 씨를 위해서 저희가 눈물을 주게 됐습니다. 네. 반드시 타는 거요? 되게 싫어하시네요. 아, 가자, 빨리 와. 빨리 가. 드디어 라이징카의 리무진을 타고 출발. 드디어 우리 윤시윤 씨께서 라이징카의 리무진을 탑승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친구랑 이렇게 정겹게 또 리무진을 타보기는 처음이라. 아, 저도 그래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예.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서 붙어서 얘기를 해야 되네요. 굉장히. 이러다 폭발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신나는 일이죠. 예. 이거 오늘 처음인 게 많아요. 리무진도 처음 타보고. 네. 예, 또 이렇게 미녀분과. 처음이고. 그럼요. 예. 아, 팬이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동안 신나는 미녀분과. 새 수목 드라마. 나도 꽃! 아니, 제가 포스터를 봤는데 네.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환상적인 분위기의 포스터! 윤시윤 씨, 하늘을 알고 있죠?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 맨바닥에서 뛰고 누웠는데 네네. 예쁘게 해주실 거라고는 역시 MBC. 아주 똑똑하세요. 아, 질문이 예. 없죠. 예, 네. 예. 파트너인 우리 이지화 씨와는 호흡이 어떤가요?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이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파트너들이 있는데 네. 이지화 씨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되게 상대의 연기를 잘 받아주시는 분이라서 서재희라는 네. 그런 이름의 친구고요. 네. 낮에는 주차요원이고 밤에는 큰 쇼핑몰 CEO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CEO인데 이제 본인의 회사에 예. 주차요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본인의 회사에? 네.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냥 뭐 드라마 10분 안에 나와요. 아니, 대단한 거를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윤시윤 씨의 연기 활약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갑자기 오는 거 윤시윤 씨한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시트콤 지붕 들고 하이킥! 굉장한 활약으로 사실 지금의 윤시윤 씨가 있다고 해도 말을 해도 되겠죠? 예, 이게 데뷔작이었는데 너무 그러니까요. 사랑을 받아서. 예. 이명 관계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최다니엘 씨와 사실 동갑인데 삼촌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족 사진이 있어요. 예. 맨 처음 만나는 날 이제 그 MBC 1층에서 찍었는데 찍으려고 아 예. 앞으로 오시면 돼요 형님. 근데 죄송한데 엄청 불편해 지금. 몇 년생이세요? 아 저 86년생. 예? 네? 순간 거기서 서로 어르면서 네네. 하나 둘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찍은 게 그 사진이에요. 복잡한 저 신경 사진에서 다 느껴지네요. 예, 얼마 전에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말 신나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 시훈아 어디야? 어? 나 부산이야. 난 부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 딱 그러시더라고요. 지붕 뚫고 하이킥 당시에 오디션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보여드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떡볶이를 먹다가 싸움이 붙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화를 내야 되는데 몸매가 좋은 분들은 뭐 열받는다고 우통을 벗는 걸로서 자기를 어필을 하실 것이고 본인은 그렇게 못했군요. 저는 거의 뭐 순정만한 몸매거든요. 일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싸움을 하자. 막 아무거나 집어던졌죠. 집어던졌는데 제구가 안 돼서 감독님 이마에 정말 정확하게 맞고 90도로 수직상승을 했어요. 딱! 하고 이제 딱 올라가면서 오디션이 종료가 딱 됐죠, 거기서. 어이구야. 새가 이렇게 삐약삐약삐약 날아가듯이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패기를 좋아하신 거죠? 네네. 이렇게 선택된 남자 윤시윤 씨, 하이킥에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준혁 학생! 네, 누나! 팬티
강력한 연기는 물론 신세경 씨의 안타까운 로맨스도 지금까지 기억되는데요. 특히 이 장면, 눈물의 뽀뽀 씬, 잊을 수가 없어요. 윤시윤 씨의 마지막 사랑은 언제였나 또 궁금해지기도 해요. 글쎄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졌죠? 그 정도예요? 네. 어, 그래요? 마지막 키스도 기억 안 나요? 네. 어? 마지막 짝사랑은 기억나네요. 아, 마지막. 가을이라. 가을이. 네, 낙엽이 떨어지지요. 예. 대본은 분명히 예. 있는데 되게 산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너의 여자는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제 목적입니다. 윤시윤 씨, 시트콤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승승장구. 게다가 국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윤시윤이라는 이름 석재를 확실히 알리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실 굉장한 선배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그게 저의 정말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애가 그걸 몰라요. 저는 너무 어른들을 좋아하거든요. 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시고 네. 동네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사셔서 예, 예. 대본 리딩을 하는데 이제 다들 선생님들이 앉아계신데 네, 네. 자리 하나가 비어있는 거예요. 오. 젊은 배우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긴장을 하고 다 예. 옆쪽으로 앉아있는데 저 혼자 가운데 탁 하고 앉았죠. 선생님 전에 앉았군요. 선생님 전에 예. 딱 앉아있으니까 예, 예. 작가님이 그거에 딱 한마디 쟤 그래도 겁은 없구나. 어... 몰라서 그런 건데. 예, 몰라서 이제 아셨겠네요. 드디어 드라마 제작 발표회장에 도착. 새 수목 드라마 나도 꽃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이지아 씨. 이번에 까칠한 신통쟁이 여순경 차봉순 역할을 맡았다고요. 윤시윤 씨는 자수성가 CEO이면서도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며 신분을 숨기고 사는 서재의 역할이라는데요. 시비 걸기 좋아하고 불만 가득한 여순경 차봉순과 이중 생활을 하는 사업가 서재희와의 좌충우돌 로맨스 기대되시죠? 드디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와 동구 둘만의 데이트 시간. 연인들이 꼭 한번 찾는다는 수족관인데요. 아, 제가 수족관에 왔어요. 아, 오! 우와! 우와! 안녕! 와, 와 시윤 씨랑 닮았네요. 동글동글한 게. 수족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윤 씨는 물고기 좀 좋아하세요? 이 수족관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예 예, 괜찮아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해요. 얘들아 드나가 듣지 마 듣지 마. 괜찮아 괜찮아. 좋아하는 그러면은 해산물이나 혹은. 아니 질문이 좀 이상한데. 여기를 지나갈 때. 예 아이고 와, 참 그래. 어머 세상에 이거 딸만 보면 맛있겠네요. 아이고 농담이고요. 예. 이곳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전망대로 향했는데요. 서울의 가을 풍경이 하늘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성에 우와, 윤시윤 씨의 인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일본 분들이시네요. 네. 아, 고니치와. 예, 와. 인사를 듣고도 무섭다만 일본 분들의 반응. 하게 고니치와 하나 있는데. 예. 안녕. 아, 우리 중국 팬분들이었어요. 다들 이구동성이시네요. 중국 팬들까지 얻고 즐거운 시간은 계속됐는데요. 케이크 있어요. 예. 예. 이게 매번 예, 예. 이런 행사 때 이렇게 저희 이렇게 팬클럽에서 이런 걸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든든해요. 그래요. 정말 노래 잘하시잖아요, 우리 윤시윤 씨가. 여기 전망도 좋은데.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멋진 노래를 들으니 식사도 더 맛있었는데요. 자, 시윤 씨도 한 입. 아, 아이고 잘 먹었다. 나도 꽃이란 드라마. 본인을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이? 안개꽃? 응? 안개꽃? 응. 그냥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잘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잘 팔리고. 잘 팔리고. 꽃 팔려, 꽃 팔려. 꽃 팔려. 저는 그렇다면 어떤, 네, 어떤 꽃에? 그 튤립. 아, 튤립. 조그마해서 귀여운. 아, 그래요? 튤립꽃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피곤을 네. 가지고 집에 오셔서 TV 켜셨을 때 행복함, 잔잔한 웃음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재미 책임지겠습니다. 나도 꽃. 네, 지금까지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윤시윤 씨였습니다.